됩니다. 그리고 두 팀의 승점 차는 단 한 점 차입니다. 한화생명 2020 살펴드리겠습니다. 박기룡 감독이 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전환의 골키퍼 백포의 서진주, 서예진, 최소미, 김두리, 앞선에는 지선미와 김윤지, 그리고 2선에는 전은아, 최전방에는 문미라, 메바의 사와코 선수가 나옵니다. 네,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권혜미 골키퍼, 백스리의 한아름, 송다희, 김현주, 앞선에는 김민진, 권한일, 심효정, 반도영, 그리고 최전방에는 배유리, 양서용, 안상미 선수가 나옵니다. 네, 그렇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노란색 유니폼의 보은상무, 화면 오른쪽에 빨간색 유니폼의 수원도시공사가 자리합니다. 심효정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오른쪽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자, 공간이 많은 안상미. 안상미 잡아놓고 오른발 크로스 높게 올라갑니다. 반대쪽 뒤쪽까지. 자, 슈팅까지는 가져가지 못했던 배유리. 네. 자, 현재 자막에 타구장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서울시청과 경주한솔은 현재 1-1. 오호. 자, 바우드가 될 볼을 생각보다 상당히 높게 튀었기 때문에 전환의 그렇죠. 골키퍼가 밖으로 우선 가볍게 처리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확실하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골문에 거의 가깝게, 골포스트에 거의 가깝게 이제 슛이 이어졌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선입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왼발 슈팅! 자, 기습적인 슈팅이 하트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슈팅까지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선 여기서 한 차례 메바의 기습적인 슈팅. 공간이 났기 좋았죠. 때문에 네.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에는 높게 떴어요. 안성미의 네. 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높은 궤적의 크로스가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네. 마지막에 안성미 부분은 수원이 좀 좋은데 일단은 굉장히 또 좋은 킥력을 가진 심효정 선수예요. 자, 심효정 전환의 골키퍼 펀칭 슈팅! 아하! 굴절되면서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아,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전한일 선수의 펀칭이 반도영 선수 앞쪽으로 바로 떨어졌거든요. 네. 반도영 선수 이런 부분들 놓칠 선수 아니거든요. 아, 확실하게 이제 다이렉트 슈팅으로 연결을 해봤는데 앞쪽에서 이제 수비의 몸에 맞고 수비의 발에 맞고 그대로 이제 다시 한번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나 높이는 조금 낮더라도 확실히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은 보은상무도 좋은 상죠. 그리고 올라오는 김두리 한번 잡아놓고 왼발로 중앙 쪽을 바라봅니다. 왼발 슛! 약간의 바깥쪽에 맞으면서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그렇죠. 전은아 선수가 끝까지 볼을 지켜주면서 오른쪽 측면으로 잘 연결을 해줬고 네. 김두리 선수도 뒤쪽에서 들어오던 동료를 향해서 좋은 패스를 보여줬고를 확실하게 발휘하지 못하고 막고 있어요. 자, 김윤신의 패스 그리고 두 명 사이 빠져나오는 문미라 패스 연결했어요. 슛! 옆구부리 때리는 문미라의 슈팅! 아, 이번에는 반도영 선수와 김현주 선수가 약간 좀 겹치면서 오히려 네. 문미라 선수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거든요. 그렇죠. 아, 하지만 이 문미라 선수의 슈팅이 정확하게 임팩트 되지 못하면서 옆쪽을 때리고 마네요. 자, 여기서 확실한 처리가 되지 못했고요. 그렇죠. 굉장히 오랜만에 문미라 선수에게 좋은 찬스가 찾아왔지만 문미라의 회심의 슈팅은 역구문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이런 장면에서 속도가 있는 문미라 선수이기 때문에 네. 아, 좋은 공간을 김유정 주심이 힘찬 휘슬을 불었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수원도시공사, 오른쪽에 고은상무가 자리합니다. 확실히 오늘 중앙에서 메바에 왼쪽까지 패스 연결, 그리고 전은아 낮은 크로스 사와코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발에 맞고 나옵니다. 아, 그 전에 지선미 선수의 슈팅은 여기서 수비가 처리한 볼이 지선미에게 흘러왔고요. 왼발로 그렇죠. 곧바로 슛을 시도했는데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슈팅 권혜미 골키퍼도 반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좋은 궤적으로 흘러갔던 슈팅인데 네. 아, 이 슈팅이 또 골포스트를 맞고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수원이죠. 그렇죠. 한 번에 앞쪽 길게 조금 길게 흘러갑니다. 이번에는 문미라에게 마지막에 김현주의 침착한 수비가 있었습니다. 문미라 왼발 슛 굴절. 권하늘이 어렵게 잡아놓고 안쪽 심효정. 좋아요. 그대로! 슈팅은 전환의 골키퍼의 정면으로 향합니다. 그렇죠. 이번 장면 이제 심효정 선수의 바디 페인팅 이후에 공간을 만들어내고 왼발 슈팅 굉장히 또 좋은 장면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전 장면에서 이제 양서영 선수가 여기서 두 명의 선수 사이에서 돌아서는 장면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하지만 여기서 또 최소미 선수가 마지막까지 또 붙어주면서 일단은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심효정 선수 같은 형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 짧게 그리고 문미라에게 자 태클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요 김윤지 왼쪽으로 빠집니다. 그렇죠. 이 장면에서도 김윤지 선수가 끝까지 좀 빠르게 이제 공간을 확보 빠르게 나와서 볼을 처리합니다. 아 좋아요. 아, 문미라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문미라 안쪽으로 연결 슈슈 아크 정면 쉽게 돌지 못하고 있는데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슈즈 왼발 슛을 가져간 재현을 투입시키는 박기령 감독. 네, 송재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미드필더거든요. 네.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을 이제 측면 수비수로 오늘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던 서진주를 뺐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굉장히 공격적인 뒤쪽으로 빠졌는데 김두리가 볼을 가져옵니다. 김두리. 한번 접어놓고 김두리 크로스 올라갔어요. 수비가 먼저 헤딩. 세컨볼은 황혜수에게. 황혜수 접어놓고 황혜수 뒤쪽으로 내주는 과정에서 자 수비가 빠르게 붙어줍니다. 어렵게 슈팅. 마지막에 반도영이 라인 밖으로. 추가 시간에 추가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게 될까요?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한화 생명 2021 WK리그 11라운드 수원도시공사와 고은산호의 경기 최종 스코어 0대